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정부의 첫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80년 5월 당시 자행된 여성 인권 유린에 대한 조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계엄군 등 성폭행 공동조사단이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가 짙은 사건 17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성폭행이 7건, 성추행 1건, 목격 진술 2건, 문헌을 통해 확인된 5건 등 모두 15건의 피해를 파악했습니다. 2건은 증거 부족으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정부기관이 5.18 당시 일어난 성폭행과 성추행을 확인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발생한 성폭행과 성추행은 대부분 다수의 계엄군에 의해 집단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단은 시위를 벌이다 붙들려간 여성들이 성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을 확보했고 일부 가해자의 신원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성폭행, 성고문, 천인공노할 사건을 밝혀내서 그 가해자들을 반드시 처벌하도록 해야 된다. 성폭행 공동조사단은 5.18 당시 계엄군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6월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 국방부 등 3개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출범시켰습니다. 5개월 동안 피해자 신고를 받았고 군안파케 자료를 조사해왔습니다.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을 확인한 만큼 정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